안녕하세요. 아, 오늘.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여주도 있네요? 여주, 자생마. 여주, 성인병에 아주 좋은. 이 물 끓여 먹으면, 이게 여주가 당뇨에 좋다고 하죠? 당뇨. 당뇨에 좋은 여주. 진한 겁니다. 진안에서 키운 거. 또 자색 마 만대 자색인가봐요? 네. 혈액순환에 좋아요. 혈액순환에 좋고 이것도 진한 겁니다. 칙 칙도 있고 진한 칙. 야, 여기 칙을 간에 좋다고 합니다. 간에 간에 좋은 칙도 있고 뭐 도라지 이제 종그죠? 예, 도라지 종그 먹을 이렇게 얼마예요? 가고 만 원? 15,000원. 쭉쭉 잘 뻗었네. 네. 보라지 종근. 더덕. 더덕도 이렇게 종근. 네. 다 지난 거네. 지난 고랭지에서 자란 더덕과 보라지 씨네. 뿌리 모종. 싹이 벌써 나왔네, 이렇게. 네, 싹 나오죠. 싹이야. 일단 두 개 나왔네. 그냥 고추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 그리고 또 머위 순도 가져왔네. 얘. 아주 맛있는 쌉싸름한데 명이나물. 예, 이것도 진한 겁니다. 명이나물 모종. 이건 딸기죠? 네. 딸기 모종도 있고. 아주 많이 파십시오. 예. 대파.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싱싱하네. 아, 또. 오늘 모종들이 많이 나왔네. 토끼는 토끼. 빠빠이. 아, 토끼. 잘 먹네. 양배추 먹네, 양배추. 토끼가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장날 토끼가 요즘 귀엽네. 네, 잘 지냈어요? 내일 예예. 내일 벌이 있어. 아, 벌 내일 일 있구만요? 예, 네. 네, 그래. 예. 지난 갔다가 예. 예. 많이 파십시오. 예. 네. 지난 장날 5일장 풍경입니다. 각종 모종이 많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농사 지을 때가 왔네요. 예. 이건 뭐 대파 모종인가요? 대파? 네. 아, 또 대파 모종이 파릇파릇 이쁘네. 예, 대파 모종, 비트. 비트도 있고 그냥. 치커리. 치커리도 있고요. 나는 뭐가 뭔지 다 그 모종인 그 모종 같네. 진청상추. 청상추 여기. 예. 예. 홍상추, 케일이요. 케일도 저게 건강적이잖아요. 네, 이제 키워가지고 갈아 먹고 주스로 그러면. 진빨간 상추, 아. 청롱메인. 아, 상추가 치마상추. 상추가 종류가 많네. 여러 가지 상추도. 야, 브로콜리. 배추. 배추. 배추도 멋지게 나왔네. 돈배추. 산마늘, 당귀. 이건. 장풍. 아, 맞다. 뭐, 와송도 있네요. 예. 여기가 산마늘. 아, 이건 산마늘. 응. 튤립같이 생겼네, 이분. 산마늘. 명이나물. 명이나물이 산마늘이죠? 예. 명이나물. 딸기. 와송. 이건 뭐요? 당귀. 아, 당귀. 당풍. 당귀가 약간 산삼이 있겠네요. 예. 까먹으면 위하고 재하고. 향이 좋잖아요. 예, 여기는 예. 산마늘. 예, 산마늘. 이것도 먹고 세 가지. 아니, 산마늘이 아니고 삼채. 아, 삼채, 삼채. 아, 오늘, 지난 전통시장 5일장에 직접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아는 우리 누님입니다. 친구 누님께서. 직접 이렇게 운영합니다. 직접 이렇게 키워서, 하우스에서 키워서 튼튼한 예, 모종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지난 전통시장 중간에 송회과 앞에 이렇게 각종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맞다. 시끄럽네, 이놈 개. 강아지. 아이고. 안녕. 혼자 떨어져가고 우울해. 이렇게 밥 달라고 조금만 빨리 분양이 돼야 되겠네, 이거. 아이고, 이쁘다. 귀엽네. 귀여운 강아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양파가 흰양파네요. 예. 아따. 언제 이렇게 한 소꼬리 얼마인가요? 9,000원입니다. 9,000원. 벌써 이렇게 어디 좌측 남쪽인가요? 하우스에서 나온 거. 아, 하우스에서 나온 거. 흰양파가 그냥 푸짐하네요. 이게 특히 양파를 발목해야 된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육류를 많이 섭취해서 요 양파가 이제 지방이라든가 이게 기름을 잡아줘서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아유, 그냥 싱그러운 양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음식에 다 양파가 들어서 그래서 이게 주로 자주 드시는 음식이랍니다. 쪽파도 있고요. 이거 씨감자인가요? 예. 아따, 아, 좋네. 씨감자, 올해 이제 감자 놓을 때가 됐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한 소쿠리, 이게 한 바구니 얼마예요? 만 원? 만 원씩. 양 많네. 씨감자가, 씨감자가 만 원씩. 한 바구니에 만 원씩. 또 여기 고구마도 있고요. 또 이건 고구마가 빨간색 고구마네요? 아, 감자가? 네. 아, 빨간색 감자도 있고 생강도 있고. 여기는 또 옛날 과자들이 많이 있네요. 옛날 과자, 샌베이, 또 강정. 예, 일본말 이제 다 옷꽃이라고 그러는데요. 옛날 전통 한과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맞다. 산더미처럼 한 자루씩 이거 가져가면은 푸짐하게 먹겠네요. 쌀티밥도 있고, 예, 이렇게 부엉과자도 있고요. 또 떡으로 튀긴 예, 티밥도 있고. 이 전통시장 농산 그린 할인마트에 오시면은 이렇게 각종 전통 과자라든가 티밥도 살 수 있고요. 또 과일과 청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파들이 좋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팔죠? 네. 이게 조선파네, 토종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는 파예요. 한 돈 없어요? 한 돈이 없네. 만 원 줘요, 그럼 카드까지 하나 드릴게요. 양념해갖고 먹으면 아싸하니. 이게 진한 오리지널 토종파입니다. 토종파. 생긴 것은 8개. 짭달만 해도 요게 아주 맛있어. 뿌리가 너무 뿌리만 있어. 좋다. 여기 또 고수도 있고. 예. 또 돈나물도 따오셨네요. 돈나물. 아, 이게 맛있겠네. 고수 잡수지 알아요? 예, 예, 예. 아, 맛있죠, 이게 고수. 이게 또 서리태 정도 가지고. 엄마가 또 잡수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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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이게 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형이 정입니다, 정. 이렇게. 예. 네. 아니, 이런 거 얼마. 야, 오늘 묘목이 아주 좋네요. 각종 상추하고, 대파 모종이죠, 어머니? 대파 모종이랑 좋네. 쭉쭉 자라서.
바닥에 다 비닐을 저 쳐진 데다 심어. 나 그 양파. 고추심 아니? 또 이렇게 고추심 청국장도 응. 왔고요. 응. 또 된장. 그거 다 심어. 먹으려고.